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요엘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2000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종말이 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국에 광포해라. 널리 알려라. 그것은 온 열국들이여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습, 농사짓는 농기구를 쳐서 사륙하는 칼을 만들고 또 추수하는 낫을 쳐서 사람을 찌르는 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력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엊그저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푸틴은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퇴각하는 영상까지 뭐 뿌리면서 그렇게 침공하지 않겠다고 세계를 향해서 그런 말까지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개울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정치계든 종교계든 뭐 누구든 뭐 사회단체든 평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평화할 거다. 평화를 부르짖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인간 종말에 평화를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 종교 누구나 다 입만 열면 평화해야 된다. 뭐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해야 된다. 앞으로 평화가 올 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인간 종말에 대한 말씀 알려주시기를 결국 인간 종말에는 온 세계가 이렇게 전쟁으로 미쳐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오는 환란으로 인해서 전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1991년 12월 24일 저녁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는데 그때 소련이 해체될 때 그 15개국의 소비에트 연방 중에서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옛 소련 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핵무기의 어마어마한 그 양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있었습니다. 수천 발의 그 핵무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핵 3위의 보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방이 그걸 우려했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지금의 김정은이나 저 녀석처럼 이 핵 가지고 장난을 만약에 치게 된다면 심각한 그런 안보의 위험이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가지고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네 나라가 결국에는 안전보장 각서를 이제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안전을 보장을 하겠다. 그런 각서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치나 뭐 사람 간에도 뭐 많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특히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 국제 간의 나라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왔어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종이짝 한 장에 불과 그냥 찢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국제 간의 나라 간의 그 조약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철석같이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였죠. 우리의 안전보장을
어떤 미국이나 또는 유럽 그 서방 나토 국가나 또는 러시아까지라도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이 종이에 새겨진 글자 몇 자, 그걸 어리석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증명해 오듯이 그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80% 이상이 거짓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조약이 인류 역사의 통계가 그게 나와 있어요. 80% 이상이 다 깨졌습니다. 보기 좋게 그런 조약이 다 허무맹랑한 그런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이 됐고, 또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이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경계의 어떤 힘을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었어. 왜 그러냐면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탈레반이 장악해가지고 그냥 아비규환처럼 돼버렸잖아요. 특히 그 부녀들, 여인들하고 어린 생명들 그냥 다 이제 뭐 머리도 뭐 쓰고 있어야 되고 그냥 옛날 수십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걸 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지금 뭐 미군 물러가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군을 의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만은 그런 이 세상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당장에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습만 달라졌지 만약에 탈레반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면은 아프가니스탄은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다만 이제 그는 탈레반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슬람 아주 그 과격한 이슬람 그런 국가가 돼버렸지만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한반도에서 보여졌다면은 한반도는 적화돼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 간의 이 조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겁니다. 예. 평화 평화 하자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그런 거짓말, 개울이라는 것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걔는 성경 말씀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작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하자 평화하자 뭐 종교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그게 다 말장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인간 종말에 온 열국이 다 전쟁 준비에 광분해가지고 이 세상 인간 종말이 무력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무기에 의해서 세상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평화 평화 부르짖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들고 말하고 또 평화를 추구한다는 자들은 자신들이 뭐 본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그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1절에 이 예레미야 14장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던 그 유다 나라가 북방 세력이었던 그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또 예레미야 성경이고 여기 예레미야 14장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서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말씀이 선지서 예언서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서라는 것은 어떤 이제 방식으로 기록이 되냐면은 실제로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현재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 그대로 재판이 될 것. 그러니까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조그마한 유다라는 나라, 지금의 유태인들의 조상, 그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에서 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범위가 온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인간 종말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라고 그런 이제 틀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선지서고 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 14장은 북방 그 바벨론의 그 침략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14장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신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항송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인간 종말에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한국이나 온 세계 교회가 왜 망쳐지냐면 소위 신신학이라는 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신신학의 근원이 뭐냐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계나 이런 교계에 침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신학을 변질시켜버리는 거. 뭐 신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뭐 노동신학이니 이런 따위로 말장난하는 거죠. 그렇게 그 신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선지서는 그냥 다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의 조상의 한 역사인 것 뿐이지 이게 뭐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질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처럼 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껏 네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예언해야 될 그 내용이 뭔가를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를 말씀하고 이사야를 말씀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는 뭐 다니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들으시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어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이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대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는 예레미야 14장 11절 이후의 말씀도 인간 종말에 온 세계에 다시 예언이 되고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도 아닌데 공연히 바쁜 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거나 또 듣게 하시겠어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로 전하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을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신학자들이나 그런 이 거짓 선지들의 말처럼 옛날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버렸다면은 왜 계시록 10장 11절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겠느냐 이거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그때 실제로 이루어진 현지 역사고 인간 종말이 또 한 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말씀을 성령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백성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받고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때 유다 백성,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의 유태인의 조상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은 섭섭한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복을 구하는 이 기도까지라도 하지 말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은 그래도 뭐
잘났든 몰랐든 예쁘든 덜 예쁘든 간에 당신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택한 백성이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될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설령 구한다 할지 하나님이 듣지를 않겠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구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복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섭섭하고 민망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육적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뭐요? 영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명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생명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의 저 중동의 국호를 가지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던 이방인들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지금 뭐 유태인이 어쩌고 저쩌고. 유태인들은 먼저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지금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불과합니다. 유태인들은. 먼저 예수부터 믿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못 박은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바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지. 지금의 중동의 유태인들은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요. 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14장 11절에 오늘의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 된 이면적 유대인 된 영적 이스라엘의 오늘의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제일 꼼짝 못 하시는 게 성도들의 금식이라고. 예, 금식은 실제로 피를 짜 바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먹지 않은 만큼 피가 생성이 덜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피를 짜 바치는 기도가 크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니까 금식 기도가 제일 센 기도다. 뭐 교회 중에서 이런 말들 해요. 그러나 그 말이 대략 맞아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나 여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짜 바치는 이런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번제는 그 재물을 다 통째로 살려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 소제는 뭐요? 곡식을 빻아서 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소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소제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칼과 기근, 연병.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현실적으로 어떻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칼. 칼이 뭡니까? 2600년 전에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첨단 무기가 없은 시대이기 때문에 살상하고 전쟁하는 때 주로 이 주력 무기가 칼이었습니다. 칼.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미사일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뭐 전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 동반이 무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까 요엘
3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준비를 해서 무력으로 준비해 이런 무력의 수단을 여기서는 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근은 뭐예요? 기근이란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굶는 상황이 기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같이 기술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비를 어느 일부 지역에 내리지 않으면은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면은 경제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인플레가 됩니다. 경제 난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단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추수를 많이 못하는 상황은 물론 이거니와 그 옆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경제 인간 종말에 특이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경제 난제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경제 난제. 그리고 특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경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아줘 기껏해야 보리 한 대 정도를 살 만큼 정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한 자들은 가진 것을 더 쌓는 그리고 부익부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더 축적하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연병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개역성경에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이에요. 개정 아닙니다. 개정에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번역판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러면 지금 3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입니까? 2019년 그렇죠. 2019년 1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발발을 했다고 세계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4년 전에 횟수로 지금 올해 4년째잖아요.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는 지금 3년째가 되었고.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의 전 세계 수억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기술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런 이 중공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제가 어제 보니까 4억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인류가 80억 정도 돼요. 그러면 80억 명 중에서 4억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면 몇 명이 한 명꼴이요? 20명의 한 명꼴 정도 됩니다. 20명의 한 명꼴 정도 확진이 됐어요.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는 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대략 어제 오늘 전 세계 600만 명이 이 코로나 감염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의 이 징계를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두렵게 여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말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건 흔히 있는 독감이다. 흔히 있는 뭐 질병이지.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두렵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들의 속살거림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로 임하는 거예요. 징계로. 그러면은 뭐 독감으로도 1년에 뭐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특이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매년 뭐 감기가 돌기도 독감도 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엄연히 중공 우한에서 시작이 된 이거는 전염병으로 실제로 그렇게 확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그것으로 감염이 돼 600만 명이 죽었다면은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한 38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 인구의 한 배 반 정도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람이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600명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얼마나 큰 재앙이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 600만 명이 이 질병에 감염돼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 전염병으로. 그러면 기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이 전염병 때문에 뭐 옛날 수십 년 전에 뭐 코레라가 창고라고 뭐 천연두가 창고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옛날 시대에는 그렇게 죽은 적이 있지만 요즘 그래도 21세기를 말하는데 지금처럼 기술 과학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이런 전염병으로 600만 명이 지금 앞으로도 더 죽겠지만은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전 세계 확진자가 4억 이상이 발발한 이런 상황을 누가 생각이나 하고 가정이나 했겠어요?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중공발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칼, 그래 인간이 준비하는 이 무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으로 그들을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300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어제 오늘 대략 300만 명. 300만 명이.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대략 5,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도 5천만 중에서 300만 명이 됐으니까 20명 중에 한 명꼴도 더 돼요, 우리나라. 예.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 오늘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독감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단순히 감기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신 이 무서운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신 무서운 징계임을 알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 뭐 주기적으로 어느 뭐 전염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방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생명들은 그런 생각을 뭐 당연히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죽은 이런 이 사태, 이 전염병의 사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두렵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 자기 가족에 이르러서 한 사람만 죽으면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거는 보통 징계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자꾸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건 뭐 독감의 정도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내 징계도 무익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아프게 여기지를 않는 거야. 그냥 뭐 이거는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뭐 전염병에 불과하지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도 내 징계도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이 4년째 햇수로 4년째고 유행한 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니 팬데믹 사태가 되니 3년째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한 분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겠는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가 요엘 1장에서 자고 이래로 없는 말씀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 이런 진짜 환란은 앞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진짜 큰 환란 때도 여기 성경에 예레미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 칼과 진과 연병으로 분명히 친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에는 뭔가 어마어마한 이런 전염병이 돌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도 만들어낸 거고 치료제도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걸 막아버리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에이즈 치료제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렇게 기술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왜? 하나님이 에이즈 치료제들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모르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질병과 전염병이
횡행할지라도 인간을 개그는 백신도 만들어 치료제만 이런 교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내므로 인해서 인간들이 또 한껏 마음속으로 심중에는 교만이 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 종말 이 세상 인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방법이 바로 칼, 무력, 인간들을 만든 이런 무기, 그 다음에 기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실제의 연병, 전염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해봐도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베드로가 기록한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칼과 증거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런 이 계시를 받는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하나의 백성 유다가 많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폐역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기도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왜? 저 녀석들은 기도해도 고쳐질 놈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의 지금 이 지금 팬데믹 이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딱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죽고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8천 명이 죽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 뭐 그냥 전염병이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생각들을 이런 아주 피익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도 무익하기 때문에 저들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센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너무 민망해 받고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 그러니까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이건 뭐냐면 평화만 있다. 뭐 한반도 상황에도 저 김정은이 비유만 맞히면은 절대 저 녀석들이 전쟁 안 일으킨다. 어? 그러니까 무슨 뭐 선제공격이니 뭐 이딴 소리냐, 전쟁 너희들은 전쟁광이냐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전부 사단의 자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평화를 말하고 칼을 보지 않겠다, 우리 칼싸움 하지 말자, 전쟁 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만, 사람들이 귀에 발린 말만, 발리는 말만 해주고 있는 거야. 사탕 발린 말. 앞으로 하나님께도 큰 징계가 임할 거다. 칼이 춤춘다. 어? 기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그리고 이 연병,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의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이단 취급합니다. 저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다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나 세상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단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면 전쟁 안 일어나. 평화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려 하나이다. 전부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을 또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좋아. 물론 사람이니까 전쟁 다 싫어하죠. 저부터도 전쟁 절대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인간들의 보호지는 모습이 너무나 폐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칼과 증과 연병을 하나님이 치려고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 방법으로 이걸 피해?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재앙, 이 칼, 인간의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오는 이 재앙, 하나님의 기근, 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이런 환란, 또 하나님이 실제 이 전염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백신 만들어내고 치료제 아무리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코로나19만 내어놓으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예요. 전쟁 앞으로 없다. 그리고 아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들어봐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세계는 평화를 막 열망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더 쏟아낼 겁니다. 야, 봐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죽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평화해야 되지. 이런 기조로 앞으로 세계가 분명히 갑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며 다 하나님 앞에 꼭 자신들이 한 그 말이 그들에게 더 돌아가죠. 저희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거짓 예언이 뭐예요? 평화만 있다는 거예요. 전쟁 없다.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 남북 평화, 동서 평화. 평화만 있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누구든 앞으로 평화가 있을 거다. 평화에다 말하는 100% 거짓 선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수를과 허탄한 것. 또 요즘 또 대선 기간에 보면 뭐 여러 후보들이 무슨 뭐 복수를 뭐 점쟁이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이 복수를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뭐 다 변명하려고 해도 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보로 다닌다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에 귀신의 접한자들이나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는가를 좀 읽어보고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신자 귀신 접한자나 무당들 점장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날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 절대 없고 칼, 뭐 무력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절대 이제 앞으로 뭐 전염병 돌지 않고 이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평강만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 없어. 앞으로 전염병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뭐에 망해요? 칼과 기근에 멸망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없다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에 멸망을 그이다. 그리고 또 연병 없다고 하면 그 연병이 또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 징계가 내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사시나무 떨면서 두려움이 있고 이 조그마한 징계도 내게 어떤 회개치 않고 내가 나도 알지 못한 어떤 죄와 허물이 있지 않는가 정말 바들바들 때부터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고 채찍질을 하셔도 갖는 인생들의 입장은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도 무익하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무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 무서운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 되면은 그걸 끊기 위해서는 생명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마지막 쓰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요. 구약시는 시대출의 예루살렘 거리는 인간족만은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으니까 가서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만 있을 거다. 전쟁 없다. 기근 없고 뭐 연병 돌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 그런 자들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다 그런 취향을 결국 받고 만다는 겁니다.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짓말 한 대로 사람을 속인 대로,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녹음기 틀어서 전해주는 거, 그렇게 전하는 참 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대로 말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칼과 증, 기근과 연병이, 전염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라는 환란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근, 큰 경제적인 극심한 이 경제적인 혼란이 세계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연병, 앞으로 이런 코로나19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연병이 또 세계에 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내릴 때도 첫 번째 재앙부터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염병이 뿌려지니까 사람들의 몸에서 막 종기가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병에서부터. 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의 출애굽 역사 때도 하나님이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때도 또 연병으로 치셨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에는 항상 연병이 들어있어요. 전염병이. 그래,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것을 그냥 애곡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을 옥죄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있으면 접근을 하려고 하니 이게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좋은 것만 있겠다고 하고 기근, 칼, 연병 없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다. 그 다음에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평안하라. 보세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 평안이 없어야 그게 공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의 부패한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 강단에 서서 그냥 앞으로 평화만 있을 거다. 평강만.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결국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럼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의 결론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재앙.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우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종북 정권에서 뭐 K-방연이 뭐 얼마나 떠들어대면서 금방 잡힌다, 뭐 금방 잡힌다. 이러다가 벌써 3년째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재앙은 뭐 금방 끝난다. 지금도 뭐 3월 중순에 뭐 이 정점이 될 거다. 그것도 더 가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게 이제 잦아들고 사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의 면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그치게 생겼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부터도 벌써 회개하려고 하려고 이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눈을 세상으로 주목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회개가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께로도 긍휼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 아니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뭘 좋아져, 좋아지기는. 좋아진다고 하지 말고 진짜 참선지라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우리 함께 회개해야 된다. 좋아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좋아진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좋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화 말 안 해도. 회개하면 평화가 있지. 그런데 회개 없는 평화가 있을까요? 세계는 전부 너도나도 정치계 종교계 평화를 부르짖지만은 회개 없는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요엘 3장 9절로 10절에서 열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은 아무리 평화하자고도 소용이 없어요. 냉전 시대가 끝난 직후에 세계는 이제 어떤 평화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전 세계 군비가 냉전 시대보다 몇배더 상승해가지고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집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 결국에는 무력으로 인한 세상이 끝날이 될 때까지는 이 세상이 결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인간 종말에 이제 결론을 내시는가? 이사야 2장 말씀에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판단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래 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판결한다는 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어로 야카어라고 하는 뜻은 심판한다, 징계한다, 뭐 꾸짖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요엘 3장 9절로 10절에서 보이는 전쟁을 준비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판결을 심판을 하시고 나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칼은 뭐냐면 살상 무기잖아요. 보수는 이제 어떤 농기구지 않습니까? 요일 3장 9절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서는 먼저 요일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인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무력을 한껏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준비된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 4절 상반절에 열방을 판단하고 백성을 판결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 후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려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장 인간들이 준비해 놓은 악의로 준비해 놓은 이 무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4절처럼 일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판결하시고 나서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개그는 전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에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잘또 듣고, 잘 지켜나가서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만이 칼과 진과 연병이 이 세상에 휘몰아칠 때 신앙으로 준비돼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앙으로 준비된 생명이 돼야만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휩쓸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남은 생명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영광 중에 영접을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기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참된 평화는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절대 참된 평화나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칼과 증과 연병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 칼, 무력, 그다음에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연병, 이런 전염병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이 땅에는 아름다운 새 시대,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고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우리가 이런 때를 우리가 당해서 좀더 우리가 분발하고 각성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맞아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